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된 외야수 박찬혁입니다. 대구의 호텔에서 청소년 대표 친구들끼리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대구 가기까지가 너무 떨렸고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실감이 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멋있는 선배님들도 많고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시고 뽑아주신 좀 스카우트님들께 많이 감사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강점은 일단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 출루 능력, 그 다음 강한 어깨인 것 같습니다. 타격 스타일은 간결하지만 파워풀한 스윙으로 장타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입니다. 타석에서의 기복과 꾸준함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NC 다이노스 구창모 선배님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좌투수이시기도 하시고 또 수준급의 변화구를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 이정우 선배님 좋아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되셨고 인성적으로나 야구 외적으로 모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일단 아마추어 때랑은 좀 더 다르게 체계적으로 바뀐 것 같고 또 마음가짐도 좀 야구에 대해 더 진중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일단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친해진 것 같고 선배는 이제 주홍이 형이 가장 잘 챙겨주십니다. 내년 목표는 1군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콜업돼서 선배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키움 히어로즈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고 싶습니다. 네. 180입니다. 85kg입니다. 280입니다. 5형입니다. 대전시 서구입니다. 빛날 찬의 불빛 혁이고 뜻은 불빛처럼 환하게 빛나라는 뜻입니다. 귀요미입니다. 귀요미? 네. 누가 그렇게? 저희 친구들이, 동기들이. 그런 적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어릴 때 보조개미나 노래 듣기? 특히 피아노 연주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업을 받고 또 중학교 때도 꾸준히 쳤습니다. 플라워 댄스 잘 칩니다. 버건디색입니다. 치킨입니다. 샤인머스켓 좋아합니다. 닭가슴살 먹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니다. 밝고 유쾌한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싸다. ISTJ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잠이 옵니다. 타자 박스 뒤에 가서 좀 투수와의 거리감을 확실하게 조정한 뒤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없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긴 했는데 또 가보고 싶습니다. 일단 친구 한 명과 그 다음 강아지 한 마리와 신호탄을 가져가겠습니다. 명종이 내려가겠습니다. 안 키워요. 아,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오징어 게임 저 이승윤님 좋아합니다. 가시의 버즈입니다. 아 버즈의 가시입니다. 아 제가 이거 편지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하늘 파고드는 가시. 성공에 대해 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 멋진 플레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